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용어의 정의 실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답은 3번이죠. 소속공인회사는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죠. 중개 업무만 수행한다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법정중개상물이 아닌 선박, 항공기, 업재단 등의 매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게 되면 개업공인회사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회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공인회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그 1번하고 4번은 뒤에 사건 번호 적어놨죠.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2012년, 2010년도니까요. 최근 판례니까. 1번,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건물이 예정, 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의 분양 세대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추후 추첨 등의 방식에 의하여 분양받을 세대의 특정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분양 예정자, 예정 아파트 중 미특정 세대에 관한 매매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 역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지역조합아파트 분양권 중개하는 경우입니다. 지역조합아파트는 먼저 조합은 뭐 신청서부터 적고 이 양도가 계속 가능하거든요. 소위 지역조합아파트. 그래서 그런 동호수, 그 뭐냐면 종전 판례는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된 것만 미래의 건축물로 봤다고요. 근데 이거는 2010년도 판례가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미래의 건축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또 미래의 건축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상물로 법정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회사가 모두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토지라 하더라도 국유재산은 안 되잖아요. 건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전시청 건물을 중개할 수는 없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일반인도 법정 중개상물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그래야 알선을 업으로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관리법에서 특별히 자동차 알선하는데 무슨 자격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나 해도 됩니다. 4번, 개업공인회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개업공인회사법에서 정한 중개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중개상물 아닌 걸 할 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다 해야 된다. 2012년도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들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이후 판례니까 2010년도 이후 판례니까 최근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법제처 법조문 옆에다가 판례 클릭하면 그 최근 판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맨 위에 있는 판례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이 사건 번호만 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다 판결문 볼 수 있죠. 그 자꾸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예요. 혼자 하면 급해가지고 빨리 해버리고 빨리 포기해버린다고요. 천천히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에 답 5번이 되겠고요. 3번은 법인의 겸업 업무로 옳은 것은 했는데, 법 14조에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뭐 아마 볼 때마다 계속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실제 시험에도 이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금 20문제 내드리는 게 이 문제 똑같은 건 하나도 안 나오겠지만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1번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할 수 있죠. 임대업은 안 됩니다. 법 14조 겸업할 수 있는 거 1번 틀렸고, 2번은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업은 안 되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4번은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고 토지 분양 대행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돼요. 용역업이라고 하면 이삿짐센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소개시키는 것만 가능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지정 취소 사유 답은 4번이 3개월이 아니고 얼마예요? 오늘 했잖아. 오늘 1년이죠. 1년 30일 3월 1년 세 가지 숫자 나왔잖아요. 지정서 교부는 30일 운영규정 재정 승인은 3개월 지정 운영해야 되는 것은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금지 행위의 처벌 규정이 다른 하나는 금지 행위 매무수거 관직 상투 같이 시작 매무수거 관직 상투 예, 매무수거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 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소속 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이 셋 중에 하나만 되는 거지 두 개는 불가능하죠. 등록 취소했으면 업무 정지 못하는 거고요. 등록 취소 안 했으면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고 소속 공인회사에는 자격 정지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쟁인데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쟁인 아니죠. 다만 법인인 경우는 겸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 그러나 금쟁인 아닙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쟁인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세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아마 이제 계속 모의고사나 뭘 보다 보면 모든 과목이 다 계속 중복될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5번에 1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번 분양권 불법 전매라고 하면 이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 알선했다 이런 거 되겠죠.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에 요즘 보통 1년이 많던데요. 대전에는 얼마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전매 제한 기간. 몰라요. 얼마인지? 1년이에요? 세종시 같은데 1년 같던데요. 1년이죠? 대전은? 제한 기간 없다고? 제한 기간 없어도 대전은 지금 유일하게 대전만 집값이 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세종시로 다 빠져가버리고요. 다른 데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세종시에 구가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세종시에 들어가고 싶은 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세종시 가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5번의 답 1번입니다. 6번은 이거 매무수거 관직상투 관직상투라고 나머지 3년에 2천만 원 꼭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3번이 500만 원으로 고치셨죠. 3번 지역농협 그럼 답이 3번이죠. 1번에 2억 하는 거는 상관없잖아. 이게 1억 이상이니까 법인은 2억 원 이상이고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천만 원 이상이죠. 이상이니까 2억을 가입해도 법령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번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를 응용한 건데요. 그럼 1번이 답이라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1억이라고 암기했는데 2억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 2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1억 이상이니까 2억 가입해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 이와 유사하게 나왔어요. 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중개업 및 주택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맞죠? 자본금 5천만 이상 상법상 회사해야 된다. 니은 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유한 책임 회사,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주식회사 다 가능하니까. 디귿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회사에 되죠. 7명의 3분의 1이면 2.3333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 이상 돼야 되겠죠. 틀렸고요. 리얼은 분사무소 책임자 설치 신고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지금 여기서는 1번이 쉽게 답이 나오는데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리얼이 틀릴 가능성 많아요. 이거 실무교육을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미리 받는다고 해서 설치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받는 게 아니죠.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7번이 좀 쉽게 낸 거고요. 이게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박스형 문제를 많이 내기는 했습니다. 오늘 많이 냈는데 전부 다 몇 개인가 안 냈어요. 점수 너무 안 나오면 짜증낸다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 점수 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짜증 안 나면 시험 볼 때 짜증나요. 지금 짜증이 나야 시험 볼 때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고 근데 그 고통을 못 참아가지고 재수 없다는 둥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 안 된다 둥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8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가 안 냈구나. 고른 것은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중요하죠. 8번 올해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 기억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인 이상 11인 이하 맞죠? 포함 올해 신설됐으니까 중요합니다. 디귿 사후 의결 거치는 게 아니라 사전 의결 미리 거쳐야 됩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진도 시험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리얼도 중요하네요. 10일이 아니고 7일.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숫자 3개 올해 다 신설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중개사고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8번 좋아요 문제. 9번 반드시 취소된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에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 정의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이죠. 그 1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잖아요. 자격지도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래서 답은 5번이고 1번은 등록취소고요. 2번은 자격취소 받고 나서 계속 중개업을 하면 뭐 또 자격취소예요. 이미 자격취소되고 없는데 어떻게 할 자격취소되고 났으면 그거는 틀렸고 3번은 등록증 양도대위하면 등록취소고요. 4번은 진역형인데 이 법에 의한 진역형이란 말이 없어서 틀렸죠. 5번이 답입니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아닌 것 답은 3번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매개 소종면 실조중 자입 시작 한 번 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매수인 및 매도인적상 계약일 소재지 종류 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기한 개업공개사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는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만 해당되는데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폐지되는 법안이 국회는 통과했다. 아직 공포는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시험 확정 공고가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밖의 약정상 요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11번 업무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 1번입니다. 세 번째 줄에 다만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이 위탁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시도의사가 실무교육 위탁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안 받고 그냥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실무교육 위탁은 세 군데입니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시험 업무 위탁은 대학 전문대는 안 되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만 가능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지정 승인 요청을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위탁한 때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11번에 답 1번이고 12번은 농지취득자익증명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경공매라도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되죠.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입니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못 받아도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농지취득자익증명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내주지 않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농지인데 지목은 농지인데 불법 건축물이 있으므로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므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익증명 못 내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고요. 그 못 내주는 사유서를 문서로 기재해 주십시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에게 그 거부 사유를 문서로 교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제출하면은 경매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좋죠. 그럼 건물이 있어가지고 안 내주면은 농지취득자익증명. 2번이 답이고요. 경자유전의 원칙이 뭐예요? 박갈경자, 놈자자, 이슬유자, 밭전자, 박갈놈만 밭을 소유해라.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보면 뭐 경운기 사고 어떻게 해서 농사 짓겠는지 지을 건지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주라고 줍니다. 처분하라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합니다. 최초 처분 명령이 쓴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농지가격 20%씩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5년만 지나면 농지 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으로 뺏기게 됩니다. 농지법에는 1년에 한 번씩, 국토법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10%고요. 농지법에 20%고요. 건축법에는 주요 건축법은 100분의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10,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죠. 또 이행강제금 제도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 부과 끝.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설치기간 60년,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적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이행강제금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법, 공법에서 출제됐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출제됐습니다. 이행강제금 내는 거. 그래서 12번에 2번이 답이고 3번은 상속인 경우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상속을 받아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상속은 안 받더라고요. 농지취득자익증명.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거 허가받으면 어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5번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고 단지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다. 그런데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는 법률행위 효력요건이죠. 허가 안 받으면 매매계약이 무효다. 효력이 없다. 12번의 답 2번입니다. 13번 허가받을 외국인 토지법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허가받아야 되는 것 어떻게 암기한다고 했어요? 허가받아야 되는 것? 예, 군문 한 번 더 군문자야 시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군문자야 시작. 답은 1번입니다. 전통사찰이 아니고 전통건조물, 전통사찰보전법, 뭐 이런 거, 전통건조물, 예, 전통건조물은 옛날에는 이거 전통건조물도 허가받았거든요. 지금은 제외됐습니다. 군문자야 네 가지만 허가받습니다. 14번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개업공개사는 고용인이 하게 되는 민형사상 행정상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지죠.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지고 민사 행정상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2번 개업관계사는 소속관계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사항을 10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근데 실거래 가격 검증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청은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등록관청은 매월 15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개사의 책임은 과실 책임을 의미한다 했는데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 형사 책임만 과실 책임입니다. 5번 고용인이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은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직원이라고 직원. 모든 직원이 다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다 X죠. 소속공개사는 있고 보조원은 없습니다. 15번 답 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 5년,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입니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5년, 매수신청대리 행령처분대장 5년 보존, 중개사무소 행령처분대장은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도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습니다. 뭐 또 모르는 거 있어요? 예, 답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그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본데 세부적 확인사항하고 기본적 확인사항. 세부적 확인사항은 개업관계사 혼자는 알 수 없고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게 세부적 확인사항. 기본적 확인사항은 의뢰인의 도움 없이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적 확인사항이죠. 그걸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좀 헷갈리는 게 그 아까 말했지만 승강기라든가 이런 거 엘리베이터는 어찌 보면 안 물어봐도 알 수 현실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로서 그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승강기라든지 비상벨, 소화전 이런 거 전부 다 소화전, 비상벨이 어디에 있어요? 비상벨이 보통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있죠. 아파트 입구에 보통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못 들어가게 됐다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명 나오면 빨리 들어가면 된다 이러더라고.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은 알 수는 있는데 그러다 잘못하면 도둑놈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오라소리도 안 했는데 몰래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조금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몰래 들어가서 보면 소화전이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겠죠. 비상벨 같은 거. 소화전 뭐 호수 물 빼는 물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아파트에는 보니까 우리 집에도 보니까 그 가스레인지 위에 그 물 나오는 거 물 그 있죠.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죠. 거기 나이트가 되고 불 켜보니까 물 그 안에 있는 거 아파트에 있는 거 전부 다 빠질 때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실험 한번 했다가 완전 요거도 먹고
물바다가 되더라고. 있는 물 다 빠질 때까지 중단시킬 수가 없대.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물 다 나온대요. 아파트 전, 그 전 호수 들어있는 거 실험하지 마세요. 그거 그 저 있더라고. 방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 저지 가스레인지 위에 있어요. 그 물 나오는 거더라고. 뭔지 싶어서 한번 나이트 대봤어요. 16번.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좀 쉽게 내면 이렇게 내고 어렵게 내면 몇 개인가 이렇게 낸다고 오래 시험에는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몇 개인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 네 문제 나왔습니다. 40문제 중에서 네 문제가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굉장히 어렵죠. 네 문제면 10점입니다. 기억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관계증서 사본은 교부 의무는 없다. 틀렸습니다.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보증관계증서 교부도 해야 됩니다. 즉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이 보장됩니다. 자 여기 그 보증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하고 둘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니에는 틀렸고요. 디귿 전속중개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리얼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오늘 했네요. 이전 신고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행한다.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잖아. 이전 후로. 그래서 이전 전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전 후에서 하죠. 오늘 했습니다. 디귿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지금 위에 문제가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잖아요. 외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재교부라고 했죠. 관할구역 안에서는 기재사항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17번에 1번입니다.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문제 내기도 쉬운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문제 내기도 어렵죠. 기억리엔 자꾸 적어야 되니까. 17번에 1번입니다. 18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기억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지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디귿의 사례의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받으면은 금지행위하면 여기 적어놨네요. 임의적 취소라고 적어놨죠. 임의적 취소. 절대적 취소가 아니죠.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과 임대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지요. 그래서 리얼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 이게 시험에 출제됐는데 갑 매도인이 있고요 을 매수인이 있고 매매했습니다. 매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A라는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이 두 사람을 매매 중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을은 병이라는 임차인하고 병 임차인하고 임대차 중개를 했는데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시험에 출제됐어요. A 개업 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해 가지고 출제됐어요. 1번 80만 원, 2번 기초 문제 100만 원, 3번 180만 원, 4번 200만 원. 5번 20만원 답은 A개업공개사가 갑과 을의 매매 중개를 하고요 또 을은 매수인인데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한게 아니고 또 세입자 구해달라고 해서 세입자 구해줬다고요 A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을한테는 100만원 갑한테는 80만원 병한테는 20만원 총액은 하면 200만원이 되겠죠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동일 당사자가 아니죠. 만약 병한테 세를 놓는 게 아니라 갑한테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경우는 갑이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80만 원이 되겠죠. 답이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자, 그래서 18번에는 5번이 답이 되겠고요. 19번은 답이 주택인 경우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죠. 주택 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라도 업무용이 명백한 경우, 그 다음에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죠. 임대차도 0.9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다릅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또 올해 신설된 게 요거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요거하고 또 하나가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보수를 받을 수 있죠. 잔금 치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작년까지는 계약만 성립되면 보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19번의 답 4번입니다. 20번 답은 3번인데요. 3번 아니에요. 옳은 것은 1번은 계약갱신요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행사기간 내에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니은 맞고 디귿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금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데 동의받고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준다 안 준다? 주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법 조문에 있어요. 전대차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지난주 문제 내드렸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 뭐 내줬냐면은 지난주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국유재산 된댔죠. 그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재건축 재개발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 그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정해 선택해가지고 그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있었고요. 지난주에 안 적은 것 중에서 전대차 계약은 지난주에 보기에 없었다고요. 전대차 계약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도 권리금 보호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문제에 보면 뭐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과밀억제권역에서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지역 1억 8천 초과하는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해 준다. 그런 기준금이 일정한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기준금을 금액을 초과해도 보호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세 가지는 권리금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보호된다. 세무서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2억 4천. 예? 전화 안 받으면 다른 세무서에 해보지. 대전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데 세무서 다른 데도 있죠. 전화해본 분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해봐. 오늘 해봐 그러죠. 이름 물어봐. 만약 된다고 하면 2억 4천 넘어도 그러면 우선 면제 받습니까? 받는다고 하면 이름 뭔데요 물어봐.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양현이는 이름 뭔지 물었다더라고. 전부 다 연예인들. 나중에 이름 안 물어보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든요. 직책이 뭐고 이름이 뭔지 물어봐요.
아니 환산보증금이 3억인데 확진일자 지금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도장 찍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광역시는 2억 4천 초과되면 확진일자 찍어도 웃으면지 안 되죠? 안 되는 걸 찍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안 찍어준다고 해야 정상인데 찍어준다고 하면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봐야 된다고요. 나중에 한다고 미루면 안 하잖아 결국은. 4번 리얼의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며 차인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1억에 5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1년에 5년. 정임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야. 지금 1시 15분인데 무슨 정임시간이... 1억 5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1억 5년. 나중에 정시간 끝나면 꼭 물어보고 서면,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카톡으로 보내요. 카톡으로. 1억에 5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처음부터 애초 5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9%? 있어요. 처음에 아무, 아예 처음에 5년에 1억 계약했다고. 보증금 1억이고 계약기간 5년 했다고요. 그래도 1년 지나면 다 주변 시세 오르면 9%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1억인데 1년 지나면 1억 900, 또 1년 지나면 1억 900에서 9%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이거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법무부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법무부의 소관,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은 올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려달라 할 수 있는데 이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과밀역제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지역 1억 8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 보증금 증액 상한선 제한은 없어요. 서울에서 4억 이하인 경우는 9%밖에 못 올리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리면 30% 올릴 수도 있다고요. 주변에 다 올랐다. 그 시세대로 달라 이렇게 해서 30% 올려달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정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감청구, 감액청구는 상한선이 없죠? 정감청구가 있는데 정감청구는 주택인 경우는 몇 퍼센트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20분의 1, 5%, 상가는 9% 올려달라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즉 서울에서 4억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상한선 제한이 없다고요. 월차임 전환율, 이 두 개 구분하는 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월차임. 월차임 전환율이 있는데 월차임 전환율이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다. 주택은 1할, 1할이 10%죠. 1할 또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할 2푼, 1할 2푼이면 12%죠. 다른 말로 하면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걸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에 보면은 매수인이 된 경우에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그건 낮은 게 아니고 둘 중에 합의해서 받을 수 있죠. 둘 중에 합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또 낮은 건, 둘 중에 낮은 걸 초과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 말고. 예? 뭐?
예, 상가 권리금 맞아요. 그래.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주인이 임대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과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그 평가가 감정평가사가 이제 돈 벌게 생겼다고요? 네, 그래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신되는 임대차도 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일정한 9% 범위 내에서 올릴 수는 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상가 권리금 중에서 상가 임대차 중에서 아마 권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민법에 나오든 아니면 중개실무에 나오든 상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안 되는 거 권리금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즉 할인매장 백화점 이런데요.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안 된다고 했죠. 전대차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대차 재개발 재건축 안 된다고 했어요. 3개의 차임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죠. 그러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권,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2년, 2기, 3기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약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은 약 한 50페이지 정도씩 해오시면 됩니다. 예습 꼭 해오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